지난 시간에 이제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차트 만들기 전에 도구에 가서 환경 설정하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새 문서를 여백 설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로 기억나실 겁니다. 금칙 처리라는 것도 있어요. 금칙 처리. 우리 컴퓨터 화면에 보시면은요, 제일 끝에 있는 도구라는 메뉴예요. 도구라는 메뉴. 그 도구라는 메뉴 끝에 가시면은 설정이라고 하는 창이 있고요. 거기에 사용자 설정, 환경 설정이 있고요. 그 사용자 설정에 가시면은 스킨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스킨. 뭐 도구 상자는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 단축키는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 설정에 가시면은 10분마다 저장할 건지, 압축 저장할 건지, 백업 파일 만들 건지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10초가 지나면 그냥 저장이 돼요. 그리고 그냥 저장을 하던, 작업을 하던 안 하던 10분이 지나면 저장이 되게끔 해놓은 거예요. 왜? 왜? 내가 막 작업하다가 정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꽝 되잖아요. 아, 컴퓨터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막 작업을 하다가 이제 컴퓨터가 정전이 되거나 그러면 다시 이제 컴퓨터 전원이 돌아와서 켜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글 2015 실행하면 방금 전에 꺼졌던 화면 일부는 기억을 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근데 이걸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라고 막 입력해 놓은 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보상을 못 받아요. 그리고 지금 저장 중에 있단 말이야. A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놨어. 문서를 불러와서 또 작업을 했어. 그럼 알아서 자동으로 저장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백업 파일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서를 만들었는데 원본을 모르고 내가 지우면 어떻게 됩니까? 꽝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백업이라 그래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잠깐 보여드리면은 제거 같은 경우는요. 요 백업이라고 써있네요. 그렇죠? 백업. 예, 백업. 요 백업이라고 되는 파일이 뭐냐면은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장 명령을 걸면은요. 그 직전 거. 직전 거가 백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기능이 백업 파일 만드는 건데, 편하죠? 이걸 해놓으면 안정성은 좋습니다. 압축 저장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을 불러오거나 어떤 걸 가져와서 작업을 할때 압축을 해서 보관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압축 보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 컴퓨터 성능이 아주 오래돼서 한 10년 넘었어. 그럼 컴퓨터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압축 저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10년 전에 구매하신 컴퓨터 아직 쓰시진 않으시잖아요. 요즘 뭐한 늦어도 한 4, 5년 전 거, 이런 거 쓰시는 거랑 상관이 없을 겁니다. 뭐 동시 저장하는 기능도 있어요. 동시 저장하는 것도 있어요. MS 워드 형식으로 저장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거로 저장할 수도 있고, 종류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이런 건안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꼴.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뭐. 그 다음에 사용자 정보. 이건 제가 이제 제 정보를 넣어놨잖아요. 근데 이런 정보는 나 혼자 쓰는 컴퓨터는 이걸 하는 거고요. 공용 쓰는 컴퓨터는 이거 쓰시면 안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개체. 개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우리 표 만들어 봤는데, 표가 글자처럼 취급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림을 가져올 때, 그림. 그림을 가져올 때 자리를 차지하게 할 거냐, 자리를 차지하게 할 거냐, 어울림을 할 거냐, 글 앞으로 나오겠느냐, 글 뒤로 나오겠느냐 하는 거를 미리 지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미리. 그림을 불러올 때마다 하지 말고 아예 정해놓고 쓰자, 이거죠. 이렇게 정해놓고. 나는
자리 차지를 많이 해. 그럼 아예 처음부터 자리 차지 해놓고 하면 되고. 아니야, 난 글 앞으로 가져, 많이 가져올 거야. 그럼 글 앞으로 설정해놓고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는 기능이 있다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서 영역 설정하는 거 여백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금칙처리. 금칙처리라는 거는 뭐죠? 문서 제일 끝머리에. 끝머리에 와서는 안 되는 글자가 있어요. 제일 끝에, 끝에. 그리고 문서 제일 앞줄에, 앞줄에 와서는 안 되는 글자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해놓고 나서 얘가 만약에 저 끝으로 가 있다고 하자. 해보세요. 끝으로.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 찍으면 점이 밀려 나오죠. 점이 밀려 나올 거 아닙니까? 글 쓰는 공간이 없으면. 그런데 이 점만 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게 행도 금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점은 마지막에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괜찮죠. 뭐뭐 하셨습니다. 점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아주 보기 쉽게 이렇게만 나왔다 이거지. 이런 거, 이런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따옴표 열고, 그래서 따옴표 열고, 따옴표 열고 뭐라고 쓰고 어쩌고 저쩌고 따옴표 닫고. 따옴표 여는 게 제일 끝머리 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뭐 했습니다. 그리고 뭐 쉼표가 앞에 온다든지, 따옴표를 닫는 게 앞에 온다든지. 여는 건 상관없는데, 앞에서 여는 건 상관없어요. 닫는 게 앞에 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금칙 처리라 그래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다 알아서 움직여져요, 컴퓨터가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하이퍼링크. 하이퍼링크는 뭐죠? 클릭하면 어디로 가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 색깔. 그냥 똑같은 검정색으로 할래. 그럼 편할 수도 있고요. 색깔을 달리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우리 네이버 같은 데 가보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 무슨 색깔이 떠요. 그리고 클릭하면 무슨 색깔이 뜨고, 또 갖다 온 색깔 또 다르고. 원래 다른 건데 네이버나 이런 데는 색깔을 동일하게 맞춰주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야 안 예뻐지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냥 검정으로 하면 되겠고. 예.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단위. 여기 밀리미터로 되어 있나요? 센티미터로 되어 있나요? 이거는 밀리미터로 바꿀 수도 있고요. 센티미터로 바꿀 수도 있고. 아, 요거 말고 우리가 이제 도형 그리면, 도형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도형을 그리면은 이 도형에 밀리미터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몇 밀리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픽셀로 할 수도 있어. 픽셀. 몇 픽셀 이렇게 뜨잖아요. 그렇죠? 픽셀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밀리미터로 많이 하지만은 뭐 포토샵 이런 데는 픽셀로 할 수도 있고 미리 할 수도 있고 다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더라 하는 건데,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밀리미터로 돌아갈 거고요. 그러면 밀리미터로 나오겠죠? 뭐 이런 기능들이 여기 안에 있다더라 하는 거. 그 다음에 글자판 바꾸는 기능도 있어요. 글자판. 아, 이거 있다. 한영 자동전환 동작이라는 거 있어요.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라고 썼어요. 그렇죠? 근데 영문상에서 안녕하세요 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 바뀌네요. 그렇죠? 왜? 자동전환 동작이 안 되어 있거든. 다시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되잖아요. 영어로 good morning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good.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단어가 변환되더라 이거지. 네, 이렇게 해주는 게 자동 전환 기능이고요. 글자판. 영어 자판을 쓰는데 나는 쿼티 말고 두보락을 쓴다 이게. 두보락. 두보락에는 자판이 있어요. 키보드 영문 자판 중에서 가장 빨리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두보락 자판입니다. 가장 느리게 입력하게끔 과학적으로 제작한 게 현재 이 키보드 자판이에요. 왜냐면 타자기가 글씨가 이렇게 엉키면서 부러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니까는 미국의 과학자들이 그러면 빨리 입력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빨리 치던 사람 보고 느리게 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키보드 좌판 배열을 가장 느리게 칠 수 있게끔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러지지 말라고. 근데 지금은 타자기처럼 글씨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자로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쓴다? 두보락 좌판 배열을 쓰면 훨씬 빨라져요. 근데 두보락 좌판 배열은 외워야 돼요. 별도. 근데 난 두보락 좌판 외웠단 말이야. 그러면 영어를 두보락으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2벌씩 말고 3벌씩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3벌씩. 3벌씩 쓰게 되면 더 빠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다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 3글자판. 오른쪽 스페이스 하고 오른쪽 쉬프트랑 스페이스만 누르면 뭐가 나오게끔 할 거냐 이거지. 자, 보세요. 오른쪽 쉬프트랑 스페이스만 누르면 뭐가 나온다? 여기 다시 오른쪽 스페이스만 누르면 여기가 뭐가 됐었죠? 글자판이 히라가나. 근데 히라가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 히라가나는 뭐고 이건 히라가나, 가타카나, 히라가나, 가타카나잖아요. 아, 요거는 히라가나는 일본어로 입력하는 겁니다. 일본어로 입력하는 거. 저 일본어 몰라요. 근데 이렇게 요 히라가나로 쓸 수는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은요. 자, 보시면 뭐 사요나라 그러면 사요나라 이렇게. 이게 사요나라 맞나요? 일본어 아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사요나라예요. 어떻게 입력했냐면요. 영어로 SA 사 YO 요 NA RA 그럼 사요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영문 발음으로 입력하는 거. 곤니찌와 이렇게 쓰면 곤니찌와라고 쓰면은 그게 일본어로 들어간다는 거죠. 뭐 히라가나 가타카나의 개념도 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알아요. 가타카나도 그렇게 입력하는 거고 히라가나도 이렇게 입력하는 거고. 요거는 원래 일본어로 입력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특수기호 도형이라고 돼 있죠? 예. 특수기호 오른쪽 쉬프트 스페이스바를 누르는데 특수기호 나오네요. 이거는 히라가나 아까 히라가나고 이거는 네, 이렇게. 그러면 글자판을 한번 봐야 아 이런 기호가 들어가 있네. 이런 기호가 별표 뭐 이런 거 다이아몬드 이런 거 방향 표시 화살표 같은 거 이걸 미리 입력을 해놓는 거죠. 해놓고 쓸 수도 있고 글자판을 만들 수도 있어요. 나만의 글자판을 만들 수도 있어. 영어나 한글을 자판을 막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해도 되겠죠. 뭐 내 마음대로 만들면 되지. 뭘 만들어도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탁 치면 어떻게 돼? 디귿이 들어갔고 여기는 1이 들어갔고 여기는 골뱅이가 들어갔고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가 못 외우면 꽝이지 뭐. 내가 외워서 만들어서 쓰는 게끔 그런 기능도 있다더라 이거죠. 이런 기능이 있는데 예. 지금은 뭐 우리 한글하고 영문만 써도 뭐 다 웬만한 거 입력하지만 외래어 입력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예, 이런 것들. 그리고 빠른 교정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여기가 서초 여성이니까 서여라고 쓰면 서여 이렇게 바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기능도 있어요. 내가 문서를 만들었어요. 문서를 만들어서 여기 뭐 애국가 제창 하는 게 있네요. 여기 이렇게 예, 이런 거 있으면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가로 문서로 바꿔 놓고 나서 이걸 프레젠테이션 처리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걸 하든 저런 거 하든 상관없는데 예. 블랙홀로 해볼까요? 예. 화면이 좀 그렇죠? 지금 이 화면을 좀 바꿔야 되는데 설정을 바꿔볼까요? 흰색에 흰색으로 놓고요. 얘를 글자를 크게 해볼게요. 우리가 파워포인트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네. 아리한글에서도 프레젠테이션 할 수가 있어요. 설정을 예를 들어서 뭐 흰색에 노란색으로 가게끔 해라. 그럼 노란색을 해놓고 나서 이거를 뭐 세로 가로로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실행해 보면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처럼 하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말은 못하지만 아리안을 갖고도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더라 하는 거죠. 뭐 정렬하는 것도 계산하고요. 다 할 수가 있고 계산하는 것도 좀 이따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할 거는 141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 표를 먼저 만들 겁니다. 자, 각 고시의 경쟁률 변화 추이 제목을 먼저 써야 되겠고요. 제목 다음에 한 줄 이상을 띄우세요. 제목 밑에다가 표 만드는 게 아니라요. 엔터를 한번 더 쳐서 그 다음에 이제 입력에 가서 표 표는 뭐여라? 글자처럼 취급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입니다. 여섯 칸. 줄은 뭐 다섯 줄 하든 여섯 줄 하든 늘리면 되니까. 저 끝머리가 스태피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막 늘어난다 그랬죠? 네, 칸은 다섯 칸이니까 다섯 칸 만들어 놓으시고요. 예. 네. 여섯 칸 하셨군요. 여섯 칸. 칸은 여섯 칸이죠, 지금요? 비고까지. 줄은 여섯 줄이에요. 평균 값 계산하지 마세요. 거기다 입력하지 마세요. 여기 끝머리에 평균 계산하지 말고 밑에다가 합계 계산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만 입력하시는 거예요. 전체. 얘를 마우스를, 뭐, 앞에서부터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그냥 이쯤에서부터 드래그 하시면 되죠. 가운데 정렬할 거고요. 가운데 정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숫자들만 블럭 잡아서요. 오른쪽 정렬할 거예요. 오른쪽 정렬. 근데 오른쪽 정렬하니까 너무 오른쪽에 붙었죠? 여기 숫자가 뭐 한 억 단위로 나가는 거라면 괜찮은데 숫자가 달랑 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왼쪽에 비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서식 문단 모양에 가서 서식의 문단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문단 모양. 그렇죠? 가시면은 오른쪽을 한 10 정도 늘려볼 거예요. 10 정도. 오른쪽 여백을 10 정도로 늘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나 보세요. 오른쪽이 떨어졌죠? 10만큼. 여기, 오른쪽을 10만큼 띄우라 그랬잖아요. 여기 문단 모양이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보세요. 오른쪽이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오른쪽이 아까는 딱 붙어 있었는데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요. 여기 눈금자 있는데 보세요. 눈금자에 가면 오른쪽에 있는 끝머리 화살표가 있어요. 걔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다 보면 오른쪽 여백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아, 보기에 가서요. 눈금자를 보든지 말든지 할 수 있어요. 예, 보기. 뭐가 안 보이네? 남들은 보이는데, 보기 메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눈금자라도 봐야지, 뭐도 봐야지, 정신 없지만, 반복하시다 보면, 요령이 그런 거거든.
여러분 대게에 있는 고춧가루 간장은 어디다 보관하세요? 주방에 있겠죠. 싱크대 주변 어디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거실에 나가 있지 않고 저기 화장실에 가 있지 않거든. 고춧가루나 양념통이나 이런 거는 주방에 있거든. 그럼 누구라도 뭐와 음식과 연관된 건 주방에 가지 베란다로 안 가거든요. 그렇죠? 컴퓨터도 그런 거예요. 뭐가 안 보여? 뭐가 보여? 나는 안 보고 싶은데 뭐가 보이는 것 같아. 남들은 보인다는데 나는 안 보여. 그럼 어디? 보기라는 메뉴인 거예요. 뭐를 집어넣으려면 안에다 입력이고. 그게 메뉴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자, 그런데 눈금장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위에 블럭을 잡으셔야 돼. 블럭을 잡으시면은 문단 오른쪽 여백, 여기 왼쪽 여백 이런 거 있어요. 어딘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걸 갖고 마우스로 대충 조절하셔도 되고요. 또 책에서 나오는 대로 뭐 예를 들어 10만큼 띄워라 그러면 얘를 10으로 띄워야 되겠지 얘를. 근데 10을 굳이 띄울 필요 없는 거고 내가 봐서 넓으면 좁으면 더 띄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정렬은 아니야. 숫자는. 왜? 똑같은 숫자 같으면 괜찮은데 어떤 건 3자리, 어떤 건 2자리, 어떤 건 5자리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운데 정렬은 안 돼. 숫자니까. 그래서 오른쪽 정렬을 했더니만 너무 벽에 탁 찰라붙었잖아.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 벽에서 좀 띄워라 이거야. 살짝 띄워라.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산부터 해야죠. 자, 블럭 잡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블럭 잡고 명령 걸면 안 돼요. 자, 블럭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블럭을 잡고요. 표면 위에 보면 계산하는 기능이 있어요. 계산하는 기능. 어디 있더라? 여기 있나? 여기 계산식도 있고, 채우기. 계산식 있어요. 이렇게. 표면 위 끝머리에 가면은 계산식 있어요?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건 채우기였어요. 채우기. 그 번개 표시 나와 있는 거 있잖아. 번개 표시 노랗게 되어 있는 거. 그게 빠른 거잖아. 눌러보시면 A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동 채우기 A. 네. A. 눌러보시면 이상하게 될 거고, 이상하게 될 거고, 실행 취소해서, 다시 그 번개 표시에 가서, 잠깐만. 이번에 변기 표시에 가서 뭐를 할 거냐면요. 화살표. 번개 표시 옆에 화살표 누르면 자동 채우기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번개 표시 옆에 화살표. 펼친 목록이라 그래요. 펼친 목록. 거기 가시면은 자동 채우기 내용이라고 있잖아요. 가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Sunday, Monday, 1월, 2월, January, February, 월화수, 목, 금, 토일 이런 거. 태정, 태세, 문단세 이런 거 다 있네. 조선 거만 나오면 돼. 고려는 없어요. 그렇죠? 예. 태조, 정종, 태종, 세종 이렇게. 만약 얘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 얘를 선택하면. 블록만큼 이렇게 변하는 거야. 알아서 글로 들어가라는 거지. 실행 취소. 예.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는요, 참고하시면 재밌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펼치 목록 화살표, 계산식이라고 있어요. 계산식. 블록 평균 계산하면 되죠? 블록 평균. 자,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블록 잡아놓고, 여기다 놓고 나서 쉬운 계산식 뭐 이런 거 있어요. 가로 합계, 가로 평균 이런 거 있어요. 이거 하시면 안 돼. 여기다가 블록 합계나 블록 평, 블록을 안 잡았으니까 블록 합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블록 평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평균 하나만 선택해 놓고 나서 가로 평균을 하면 뭐가 될까요? 2011도 숫자이기 때문에 예, 네 가지. 이거의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그렇죠. 뭐 해야 되는데? 요것만 평균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록 평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블록 평균이 뭐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컨트롤, 쉬프트, 에버레이지. 합계는
컨트롤 시프트 썸 S예요. 곱하기는 컨트롤 시프트 프로덕트 곱하기. 그러니까 아 평균이 컨트롤 시프트 에버레이지구나. 어, 그런가? 한번 눌러볼까? 눌러봐도 평균이지 뭐 당연히. 근데 이렇게 블록 잡고 컨트롤 시프트 A 누르면 평균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블록 잡아서 컨트롤 시프트 S 누르면 뭐가 되지? 합계 나오겠죠? 근데 이게 합계가 나와야 되나? 잘못했다. 이건 여기 나오는 거 아니죠? 여기가 합계고 잠깐만 먼저 이거부터 합계를 구해야 돼. 컨트롤 시프트 S 누르고 이렇게 해서 컨트롤 시프트 A 해야 돼. 요거까지 나오죠. 아닌가요? 아니, 이거에 합계가 나와야 되나? 자 보세요. 이거에 합계가 여기 나와야 되나? 이거에 평균이 나와야 되나? 아니 거기 228.33은 뭐야? 숫자를 잘못 썼나? 자 보세요. 여기 숫자가 잘못 썼나? 63.25 65 아 60이구나. 얘가 60이네. 맞네. 그러면 합계 맞네. 근데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보세요 여기 80이었잖아요 80인데 8을 딱 지우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합이 바뀌죠? 평균이. 자 6을 딱 쓰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화면 보세요. 딱 누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합계가 바뀌잖아요. 알아서. 과거에는 여기다가 숫자를 딱 쓰잖아요. 근데 바뀌는데 3초 걸렸어요. 숫자를 고치면 3초 후에 답이 나오는데 지금 뭐다? 그냥 0.5초 안에 답이 나와요. 엑셀도 그렇잖아. 엑셀도 뭐를 바꾸면 원 데이터를 바꾸면 결과가 바뀌잖아요. 아리안글도 바뀌어요. 자 여기 자세히 찍어보시면은요 여기 평균이나 합계란 안에 찍어보시면은 그냥 230이라고 찍힌 게 아니라 무슨 기호가 들어가 있어요. 기호가 마우스로 135란 자리에서 찍어보세요. 여기 230 찍어보시면은 나표라는 게 생겨. 나표. 네. 합계 어떻게? 여기 마우스에 대고 찍어보시라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 합계 어떻게 됐어? 자 다시 보세요. 여기는 평균이죠. 네. 평균이죠. 컨트롤 시프트 A. 만약에 뭐가 답이 들어있으면요. 답이 들어있으면은 얘를 블록 잡아가지고 뭐해라? 딜리트. 네. 그 다음에 이제 블록을 또 아래까지 잡아가지고 합계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썸 S. 아까 여기 있는 거 요거 블록 합계 구하는 거 컨트롤 시프트 S. 자 답이 나왔잖아요. 그 답 안에 밑에 230이든 320 찍어보시면은 무슨 기호가 하나 생겨있죠? 요렇게 생긴 기호 있잖아요. 요렇게 생겨있잖아요. 요렇게. 요거는 나표라고 부르고요. 요렇게 생긴 건 겹나표라 그래요. 겹나표. 이건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고, 헛따옴표. 이거는 쌍따옴표 열고, 이건 쌍따옴표 닫고라는 의미예요. 어디에서? 새로 쓰기 할 때. 옛날 우리 서적들 보면 새로 쓰기 했었잖아요. 새로 쓰기에서는 이 헛따옴표나 쌍따옴표를 쓰는 게 아니라 나표, 겹나표를 썼어요. 이 이름이 나표, 겹나표라고 읽어요. 예. 근데 어떨 때 쓰이냐면요. 이렇게 수식에 들어가 있고요. 보기에 가서,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조판보를 보시면은 이렇게 보일 거야. 자, 보세요. 이렇게.
계산식 시작 써 있잖아요. 그렇죠? 계산식이라고 써 있거든. 그럼 저 끝에 뭐라고 써 있을까? 계산식 끝이라고 써 있겠지 뭐. 하여튼 요렇게 빨갛게 뭐가 이렇게 보이는 거, 빨갛게 보이는 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판이라고, 조판부. 그 조판부를 다시 빼주면 결과가 보이고, 조판부를 봐라 그러면 조판이 보이고 하는 거예요. 조판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돼요. 아, 여기는 그림 있는 자리입니다 라고 표시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 교정부 있어요. 교정부 원고에서 글을 썼으면 글자를 예를 들어서 뭐 빼라 넣어라 뭐 이런 기호 있었잖아요. 그런 교정 기호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조판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활자, 활자, 활자? 활자를 가지고 신문 같은 거 인쇄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럴 때 쓰던 것들. 여기는 그림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라고 해서 조판부를 보여주거든요. 그림 자리 이렇게. 그런 거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계산식은 클릭해 보면 그런 조판이 보이더라 이거지. 조판이 보이더라.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오른쪽 공백을 조금 더 안으로 밀어 넣어줘도 평균치를 가지고 보면 돼. 평균치, 평균치가 자릿수가 좀 길어졌으니까는 이렇게 좀 더 떨어뜨려도 되고요. 평균은 소수점 이하 두 자리가 자동으로 나와요. 그리고 숫자가 작아서 그렇지 숫자가 크면은요 천 단위마다 구분교가 찍힙니다. 알아서 구분기호가 자동으로 찍힌다라는 거죠. 예. 얘 또 자릿수가 난리가 났네요. 자. 그래서 계산은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숫자가 고쳐지면 자동으로 평균과 합계는 바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는.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요 왼쪽과 오른쪽 선을 빼야 되고요. 위아래는 두 줄로 넣어야 되고요. 여기도 두 줄로 위아래를 넣어야 되고요. 색깔도 약간 핑크색 같은 거 들어가 있죠? 예. 자, 먼저 이 제목. 제목 가운데 정렬 넣고요. 함처럼 도둠으로 제가 한다 그랬고, 이거는. 예, 이렇게. 얘도 제목을 도둠 계열로 하나 만들고. 여기다 색깔 넣는 건 어떻게 넣는다 그랬죠? 블럭 잡고 C 색깔을 뭐 노란색을 넣든지 뭐를 넣으면은 색깔이 들어가죠. 그렇죠? 우리 책에 있는 거하고 색깔 좀 달라도 상관없으니까는. 그 다음에 블럭 잡고 L, 그래서 뭐 하면 된다? 테두리에 있는 왼쪽과 오른쪽 선을 없애고요. 그 다음에 두 줄짜리로 위쪽과 아래쪽 넣어주고요. 여기도 두 줄로 아래쪽에 넣어주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은 똑같이 넣어볼까요? 왼쪽 오른쪽이요? 네. 자, 보세요. 원래는 선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선이 이제 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 블록을 잡을 때 왼쪽과 오른쪽을 잡을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잡으세요. 이 블럭의 제일 왼쪽과 제일 오른쪽을 없앨 거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표 안에다가 오른쪽 누르면 표 셀 속성 밑에 셀 테두리 및 배경에 가면 각 셀마다 적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이런 메뉴가 떠요. 이런 메뉴가 뜨는데 취소하고 이 메뉴를 부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L 또는 C 누르는 게 있어요. L은 라인. L은 라인 테두리고요. C는 셀이에요. 셀을 어떻게 꾸밀 거냐 하는 거죠. 근데 대각선은 없어요, 명령어가. 그러니까 C나 L 아무거나 눌러가지고 뭐 테두리를 가든 배경을 가든 대각선을 가든 뭐 배경에 와서 테두리를 가든 대각선에 오든 C나 L 하나만 외워서 쓰셔도 돼요. 보세요. 오른쪽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는 그냥 C 그럼 외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쓰시는 것도 좋다. 근데 2010에는 C, L 이라는 명령어는 없어요. 옛날부터 있던 거니까 숨겨놓고 쓰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꺼내놓고 쓰는 거지. 자, 이제 테두리로 와서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 오른쪽 세로 사이선들이 있어요. 자, 선 없음 눌러놓고 제일 왼쪽 여기죠. 오른쪽 여기 오른쪽 여기 있죠. 이 두 개만 선을 빼겠다. 그 설정을 누르면 선이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마우스를 안에 클릭을 하면은 점점점점 하고 빨갛게 점선이 보입니다. 아, 여기는 선을 없앤 겁니다. 가려서 안 보이는 겁니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점점점점 보여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위, 아래를 두 줄로 넣을 거예요. 뭐, 이것부터 먼저 하셔도 돼요. 얘, 저 위와 제일 아래만 두 줄로 먼저 넣고요. 지금 이렇게 블럭 잡아서 윗줄을 두 줄로, 아니면 이렇게 잡아서 아랫줄을 두 줄로 해도 돼요. 일단 이렇게 놓고요. L, 뭐, C나 L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줄. 두 줄. 위, 아래. 지금 블럭 잡은 거, 한 줄짜리 블럭 잡았잖아요? 그 줄에 제일 위쪽, 위쪽. 그리고 아래쪽. 거기서 두 줄을 적용을 했다. 설정 누르면 두 줄로 나오고요. 그럼 이렇게 블럭을 잡던, 저렇게 블럭을 잡았던, 제일 아래쪽, 아래쪽. 요렇게 블록 잡기는 애매해요. 요것만 블록 잡기는 애매하죠. 요것만 따로 잡기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잡아서 아래쪽이자 아래쪽 L 두 줄 아래쪽 그 블록의 아래쪽만 두 줄로 설정. 두 줄이 들어간 거예요. 색이요. 색은 C. 자, 블록 잡아서 C, 뭐 L 누르면 L 테두리로 왔다가 배경 클릭하시면 돼요. 색깔. 면색입니다. 무늬색 아니에요. 면색을 뭐로 할 거냐라는 거죠. 면색을 뭐로 할 거냐. 뭐 분홍색으로 할 건지. 예, 무늬 색깔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설정을 누르면은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이 표의 첫 줄 제목은요 약간 글꼴을 달리해도 상관없어요. 이 문서의 처음 제목 얘도 글꼴을 달리해 줍니다. 주로 제목들은 고딕 계열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첫 줄은 이 전체 문서의 제목이니까 블록 잡고 크게 하고 그렇다고 너무 크게 하면 또 그렇죠. 글자도 별로 없는데 굉장히 크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한 16 정도? 16 정도만 해도 되고요. 글꼴은 함초롱 도둑물섯 곧저 함초롱 뭐였었죠? 함초롱 바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초롱 도둑물 쓰면 되고요. 함초롱 바탕을 썼는데 함초롱 도둑물 쓸 거예요. 도둑. 바탕은 명조 계열이고 도둑은 고딕 계열이니까 고딕 계열로 제가 썼고요. 나머지 안에 있는 알맹이들은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원래 이렇게 표가 낮았는데 여기 클릭해 가지고 어떻게 하라? 높이를 이렇게 늘리면 한꺼번에 늘어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요? 블록을 잡고 나서 컨트롤 키 누르고 내려가는 화살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어떻게 된다? 하나 둘 이렇게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예, 높아지면 아무래도 너무 높아지면 흉하겠지만 적당선에서 높여주면은요 문서의 가독성 보는 방법이 보기가 좋아져요. 자, 여기까지 한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깨끗하게 잘 꾸며 놓으셔야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프 그릴 거예요. 그래프 교재 131쪽을 보시면은 고시별 경쟁률 변화라고 해서 차트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131페이지가 우리 배우는 내용 앞부분이에요. 거기 밑에 보시면 차트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를 보고 이제 하기도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은 결과만 갖고 못하니까 교재로는 134페이지부터고요. 교재는 안 보셔도 돼. 좀 이따 같이 설명드릴 테니까. 저처럼 블록 잡습니다. 여러분. 평균과 합계는 왜 안 넣었을까요? 왜냐면 연도별로 나오는데 합계는 4개 연도를 더한 거니까 4배 많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굳이 평균과 합계는 안 넣어도 되고 다음에 필요한 건 뭘 넣으면 돼? 요거하고 얘만 넣는다든지 이렇게 요만 갖고 차트 만들어도 돼요. 그러면 연도 거는 빠지고 전체 합계만 차트에 나오겠지. 지금은 요렇게만 잡은 거고요. 삽입, 아, 입력 차트 찾으셨어요? 입력 세상에 없던 뭐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다 입력이에요. 네. 입력을 할 때는 입력해서 차트를 바로 눌러도 뭐가 돼요. 이렇게 바로 눌러도 되는데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마우스로 블록을 먼저 잡고 입력해서 차트를 딱 누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알아서 차트가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위에 있나요? 아래에 있나요? 일반적으로 차트를 만들면요 올라가요. 얘를 내려야 되겠죠? 안 내려도 된다면 두는데 내리는 것도 할 줄 알아야지. 얘를 마우스로 끌어다가 밑에서 던져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이렇게 할 거예요. 얘를 클릭하고요 저 차트 끝으로 가면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있거든요. 차트 메뉴 제일 끝에 글자처럼 지금 눌러보세요.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면 얘가 표 옆에 있는 애죠. 표를 기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표보다는 뒤에 있어야 되지. 근데 앞으로 기어 올라갔잖아. 글자처럼 취급하면 표도 글자고 차트도 글자인데 표 다음에 차트가 나온 거니까 순서가 어떻게 된다? 표 다음에 차트가 나오는 거예요. 표 아래 차트가 나온 게 아니라 표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라는 말은 오른쪽이에요. 아래가 아니에요. 지금 표가 지금 꽉 찼잖아요, 여기에. 그게 갈 데가 없으니까 내려간 것처럼 보이죠? 표가 짧으면, 그러니까 표를 제가 이렇게 줄이잖아요. 이렇게 줄이면, 옆에 온다니까? 옆에 있는 애, 옆에 있는 애. 그래서 끄트머리 보이세요? 여기. 여기. 차트 뒤에, 단위하고 비고란 뒤에 보면, 요렇게 돼 있을 거라고, 이렇게. 뒤에 요렇게. 요거 말고, 이거 말고, 살짝 벗어나서. 클릭하면, 표 뒤에 커서가 들어갔죠? 이때 엔터를 탕! 또 한 번 탕! 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보세요. 아까 이랬었거든요. 이렇게 여기 뒤에가 없었는데 클릭하고 엔터를 딱 치면 이제 엔터가 찍혀요.
이제는 줄이 바뀐 거야, 위아래가. 그 뒤에 가서 엔터를 한번 더 치면 어떻게 돼요? 줄 밑에, 표 밑에 줄이 하나, 한 줄이 더 생기지, 이렇게. 그럼 차트하고 줄이, 차트하고 표가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아까는 오른쪽에 붙어 있었다고, 오른쪽에. 표가 있었고, 표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었으니까, 차트가 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니까, 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표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만들면 앞으로 가거든. 위나 왼쪽이 앞인데, 그러니까는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글자처럼 취급 처리해버렸잖아요.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 얘도 글자가 되는 거, 한 글자. 하나의 글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도 하나의 글자고 차트도 하나의 글자인데 표 다음에 차트가 보이는 거죠. 표 뒤에 가서 엔터를 탕탕탕 치면 어떻게 돼요? 줄이 막 생기잖아요. 빈줄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표가 차트가 밑으로 떨궈진다. 자, 근데 이 사이를 많이 떨구면 어떻게 돼요? 연관이 있는데 계속 떨구면 안 되지. 이상가족 만들면 안 되지. 그래서 보통 한 줄 정도 이렇게 띄워, 한 줄 정도. 한 줄 정도 띄워놓고 작업을 해요. 근데 차트가 좀 섭섭하죠? 표는 넓은데 차트가 짧지 않았습니까? 표는 가로 길게 돼 있잖아요. 차트는 중간에 잘라먹은 것처럼 짧잖아요. 자, 클릭하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클릭하는 거랑 더블 클릭하는 거랑 달라요? 그냥 클릭을 하면 8개 점이 생겨요. 다시 더블 클릭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점이 뒤로 가요. 이 점이 뒤로 갔다는 말은 뭐냐면 차트 속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밖에를 클릭하면 차트 밖으로 나간 거예요. 자, 차트를 클릭하면 뭐냐면 차트라는 자체를 선택한 거예요. 표 선택하듯이 차트 자체만 선택한 거예요. 왜? 가운데 중으로 할 건지 뭘 할 건지 하려고. 자, 그때 여기. 끝머리 요거 있죠? 얘를 이렇게 늘려주시는데 어디까지? 저 표 길이만큼 늘려주세요. 짧게 만들지 마시고 그 위에 보면 표 있잖아요. 위에 표 있잖아요. 표. 표랑 높이가 너비가 얼추 비스무리하게 해라 이거죠. 만들어 보셨어요? 이렇게? 대충 보면 알죠? 야, 외무고시가 대세네. 알 수 있잖아요. 사법고시는 어때? 가면 갈수록 소폭으로 느래? 행정고시는 어때요? 내려가다가 착근 올라갔고, 외무고시는 어때요? 외무고시는 다른 고시에 비해서 약간 다른 데보다 높아요. 근데 이 숫자만 갖고 막 비교해 보려고 그러면요. 이 숫자만 갖고 이렇게 비교해 보려고 그러면 잘 안 나와요.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져. 2011년 외무고시가 제일 크고, 행정고시, 그 다음에 외무고시. 그 다음에, 뭐를 어쩌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차트만 봐는 표만 봐서는 모르고요. 차트를 보는 순간, 아하, 사법고시는 횟수가 바뀌면서 참가자 수가 늘어나는 반면에,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차트를 한번 클릭하면 차트라는 자체를 선택한 거예요. 차트를 밖에를 클릭하면 뭐야? 차트 밖으로 나갔다라는 얘기예요. 이 차트를 꾸미려면 차트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차트 마법사라고 떠요. 차트 마법사. 그냥 클릭하고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뜨고 글자를 잘라내기, 복사하기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를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누르면 메뉴가 바뀌죠.
이때 차트 마법사에 들어가서 마법사 마법사 마법사란 말은요 단계 단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다 마법사라 그래요. 마술봉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단계 단계 과정별로 처리해 나가는 것을 마법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차트 마법사는 세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어떤 모양으로 하실 겁니까 고객님 이거지. 가로막대로 할래 아니야 세로막대 그냥 그대로 둘래 아니야 값이 보이게 하면 좋겠어 값 이거는 뭐죠? 눈금선이 없는 거죠? 얘는 눈금선이 있는 건가요? 얘 눈금선이 없죠? 네. 그리고 다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행으로 놔야 되나? 열로 놔야 되나? 연도별로 보는 거죠? 행으로 보면 뭐예요? 고시별로 보는 거잖아. 사법고시는 어때요? 가면 갈수록 상승폭으로 올라가고요. 행정고시는 내려갔다가 잠깐 올라가는 거고 외무고시는 들쑥날쑥하네. 근데 외무고시도 어때요? 지금 전반적으로 떨어지네. 이렇게 할 거냐? 열을 기준으로 할 거냐? 연도별로 기준을 볼 거냐? 우리 기존에 책에 있는 건 연도별로 된 거죠? 열 기준이에요. 열 기준. 열 기준은 행 기준은 여러분이 지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장님을 위해서. 우리 사장님은 이렇게 봐야 좋아해. 행 기준으로 하면 되게 싫어해. 지난주도 나 혼났어. 우리 사장님은 열 기준이야. 근데 우리 부장님은 행 기준이야. 자기네들이 알아서 인쇄해서 보면 되는데 아휴 이것도 힘들어가지고 내가 만들어주면 이래 만들었다고 야단치고 저래 만들었다고 야단친대. 그렇다고 부장님하고 사장님 데려다 놓고 한글 좀 배우시고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장님 위해서는 행으로 부장님 위해서는 열로 해줘야지.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안 그러면 미운털 뱉기잖아. 자, 열 기준으로 놓고요. 다음 아 제목이 빠졌으니까 제목 넣어야 되겠다. 고시별 경쟁률 변화. 제목은 어디서 찍힌 거야? 이전 다음 항목은 뭐고 값은 뭘까요? 항목은 연도고 값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인원수. 차트 제목에는 고시별 경쟁률 변화라고 쓰고 항목축에는 항목축은 뭐냐면요 글자가 있는 데가 항목축이고요 숫자가 있는 데가 갑축입니다. 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책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때 메모하세요. 이 숫자가 보이는 곳이 바로 뭐다? 갑축이에요. 갑축. 그럼 여기는 글자가 있는 데는 그거는 항목축이라고 하고 근데 책에는 갑축을 뭐라고 썼어요? 단위가 퍼센트라고 써있어요? 그럼 인원수가 아니네.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 가로 열고 단위가 퍼센트 이렇게 써야겠네. 가로 닫고 한번 써보세요. 단위 가로 안에다 넣어도 되고 가로 안 쓰고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단위가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 퍼센트. 단위가 퍼센트다. 그러면 더 이상 다음 단계는 없죠? 다음 단계는 없고 항목들만 이렇게 잔뜩 있잖아요. 그렇죠? 3단계 중에 마지막이니까 이제 뭐야?
확인 종료해야지. 심화해야 한다 그랬죠? 자, 확인 눌러면 어떻게 된다? 오,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 중에 안 이쁜 데가 몇 군데 보이는데? 단위에 가로가 들어갔죠? 단위에 가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이쁜 거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 변화는 최대가 100%잖아. 그렇지 않아요? 단위가 퍼센트라고 써있잖아. 그러면 120%가 있냐고. 100%가 최대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는 0에서부터 100까지만 가면 좋지. 국어점수 0점에서 100점 사이의 시험을 보는데 거기가 150점이 나오는 의미가 없잖아. 최일집 잘해도 100점인데. 그러니까는 이제 몇 가지 고치러 갈 건데요. 자, 다시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 해가지고 차트 마법사로. 차트 마법사로 들어가면 아까 했던 차트 그대로예요. 다음. 다음. 요거. 요 단위는 빼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단위 앞에 있는 괄호 열고 닫고 있잖아. 끄트머리에 있는 거. 얘는 바꿔라 이거죠. 밑에 있는 연도는 괜찮지 않아요? 여기는 단위가 몇 퍼센트라고 써 있는데 단위가 몇 퍼센트 앞에 제가 앞에다가 괄호를 열었어요. 괄호 열고 닫고를 했더니 이 괄호가 위아래 생겼잖아. 예를 들어서 얘가 항목 축에 들어가면 괜찮지. 가로로 놔야 되는 거라면. 그러니까 단위 앞에는 가로하고 뒤에는 가로를 닫고, 자, 이제 확인 누르면 끝나요. 요거는 깔끔하게 됐어요. 문제는 얘죠. 0에서 100까지만 가면 된다 그랬잖아. 100까지만. 자, 여기서 클릭하고, 아,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클릭을 해야죠. 더블 클릭은 뭐야? 차트라는 거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주고, 이때 점 표시가 달라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숫자를 한번 클릭해요. 숫자. 숫자 자리. 오른쪽 눌러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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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 갑축. 세로 갑축. 자, 얘가 값, 숫자가 들어있으니까 값축이고, 연도는 뭐야? 항목이 들어있잖아, 글자가. 그 항목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로 값축. 이때, 비례, 눈금 이런 게 있어. 비례, 눈금. 비례. 비례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자동으로 돼 있잖아. 자동을 빼보면, 최대는 얼마라고 써 있어. 본래 100이라며. 자동으로 꾸미면 100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100에서 0에서도 100까지로 가니까 눈금선이 몇 개 있어야 될까? 아까는 0에서 120까지 갔으니까 눈금선이 6개 필요하지만 지금은 0에서 100까지 가잖아요. 그럼 눈금선 몇 개만 필요할까? 10개? 5개? 5개면 20, 40, 60, 80 이렇게 하고. 눈금이 10개면 어떻게 돼? 큰 눈금이 10, 20, 30, 40 이렇게 갈 거고. 눈금이 두 개면 어떻게 돼요? 0에 50, 100. 두 개만 나오겠죠. 다섯 개만 보여주자, 다섯 개. 요렇게 보여드려야 돼요. 자, 얼추 해봤어요? 그렇죠? 예. 일단은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어서 또 해볼게요. 봅니다. 차트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제목을 쓰고 나서 여유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만들고 나서 엔터를 치면 또 균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걱정 않으셔도 되고요. 차트를 만들었는데 간혹 잘못해서 범례라고 하는데 범례를 지워먹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요. 왜 지워지지 않지? 얘를
법률을 표시 안 하면 그럼 사라지죠. 그렇죠. 법률을 표시해라고 위에 오른쪽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참 애매하네. 딜리트가 안 먹네요. 그렇죠? 자, 일단은 차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차트 안에 더블 클릭을 하면 테두리 선 안으로 뒤로 밀려나가고 차트가 또 앞으로 나오는 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 위에는 메뉴들은요, 보세요. 편집이나 보기나 이런 메뉴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회색으로 변했죠? 아무것도 못 만져요. 아무것도 안 움직여지죠? 여기는요. 오로지 차트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트 밖을 나가면은요, 다른 메뉴가 다 활성화되어 있고요. 대신에 차트 메뉴가 또 사라지지. 차트를 클릭하면, 이거는 뭐예요, 지금요? 차트를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메뉴가 나온 거는 뭐냐면요. 그냥 차트만 선택한 거예요. 차트만 그냥 선택한 거예요. 왜? 딜리트키 눌러서 지울 수도 있고, 여차하면 얘를 선택해서 오른쪽 정렬시킬 수도 있고, 근데 차트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여기 있는 메뉴도 잘 보세요. 여기 있는 메뉴도 사라지잖아, 이런 게. 글꼴도 다 사라졌죠? 글꼴도 여기 있는 거 사라지고 다른 메뉴 다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제목을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제목을. 제목을 좀 크게 해주면 좋죠? 너무 안 작아요? 아니, 안 작아도 작다는 생각을 갖고 크게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 더블 클릭을 해요. 뭐를? 차트 제목을, 차트 제목이잖아요. 차트 제목을 더블 클릭을 하면 차트 제목 모양이라고 써요. 글자에 가서 크기는 한 15 정도로 해볼까요? 15 정도? 15 정도. 진하게 해볼까요? 굵게? 굵게. 진하게. 예. 커졌잖아요. 그렇죠? 법례를 여기다 집어넣지 말고, 법례를 밑에다 놓고 싶어. 밑에. 연도. 이쪽으로. 법례를 더블 클릭하세요. 법률을 더블 클릭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률에다 박스를 좀 누르고 싶어요. 그 법률을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선모형이라고 해서 선모형 얘를 두 줄로 이게 두 줄로 들어가죠? 자, 원하는 대로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눌러도 되고 더블 클릭해도 돼요. 자, 법례를 더블 클릭을 해요. 얘를 한 줄로 할 건지 두 줄로 할 건지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럼 한 줄로 나오고, 아이 나는 한 줄 놓지 마 이러면 되고 줄이 사라지고. 아까 단위 이거 있잖아요. 단위 이것도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이거 가로 쓰기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오겠지. 단위가 가로로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세로로 했잖아요. 세로로 이렇게. 연도는 뺄까? 몇 년 이거 다 알잖아. 이거 자, 이거 연도 몇, 이거 2011년 이거 연도라는 거 알잖아요. 더블 클릭을 해서 보이지 말까? 보일까? 보이지 말까? 또 안 보이겠지 뭐. 그 다음에 테두리 이게 테두리에요. 겉테두리.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여기 영역. 이거 차트 영역이라 그래요. 여기를
여기에 색깔을 넣을 거냐, 색깔을. 약간 색깔을 노란색으로 넣어보자, 이거지. 그럼 더 노랗게 칠해지는 거예요. 너무 촌스럽다. 색깔 없음. 선택사항은 뭘까? 아, 범죄 보일까? 말까? 뭐 이런 거죠?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배경에 가서. 우리 책에는 131페이지 책에 보시면은 거기 약간 녹색 계열로 은은한 녹색으로 옅은 녹색이 들어갔죠? 131페이지 아래 그림 보시면 차트 자체 뭐가 들어갔어요? 약간 녹색 들어갔잖아. 색깔을 여기 가서 다른 색에 들어가서 여튼 녹색이 있단 말이야. 녹색을 이렇게 깔려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가겠지. 색깔이 여러분 마음대로 넣으시면 돼요. 뭐 노랗게 넣든 뭐 까맣게 넣든. 근데 여튼 색을 넣자, 이거죠. 여튼 색을. 자, 그 다음 얘가 차트예요. 여기가 차트 그림 영역이라 그래. 어? 근데 얘가 왜 이럴까? 얘가. 근데 요거. 경계선을 늘려주면 어떻게 된다? 한 줄로 돼요. 클릭을 하면 지금 점선이 보이잖아요. 점선? 얘를 이렇게 줄어들면 두 줄로 보이고, 얘를 늘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 차트 자체를 선택해서 길이도 줄였잖아요. 이렇게 줄였잖아. 차트 제목도 클릭해서 8개 포인트 나타나면 줄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 이 그래프 자체가 나오는 영역 있잖아요. 여기 또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는 또 뭐야, 배경을 가서 색깔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여기 차트가 나오는 영역이에요.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면 위치, 배경, 선택, 뭐 3차원, 바닥과 벽, 등고선 뭐 되게 복잡해요. 여기는요 색깔을 바꿔줄 수 있다 이거죠. 범례 위치를 다시 어디로? 오른쪽으로 보낼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우리 책에는 그렇게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차트 자체 보이는 색깔하고 차트 막대 차트 여기 그림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림 영역. 엑셀에서는 여기를 그림 영역이라고 그래요. 이 전체는 차트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을 하고 그림 영역을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고요. 예. 자, 근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사법고시가 2011년 20% 였잖아요. 20%를 만약에 내가 90%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알아서 바뀌어요. 원데이터가 바뀌면 차트도 바뀝니다. 얘가 20% 였으니까 20만큼 나온 거고 숫자가 바뀌면 알아서 얘도 바뀌어요. 자, 다시 교재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차트 자체를요. 차트 자체를 선택을 해서 지워버릴 겁니다. 차트 자체를 아까 차트가 있었잖아요. 그럼 밖에 나와서 클릭을 하면 그리고 딜리트 누르면 차트가 지워져요. 다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은 차트 안에 들어가서는 자기 자신을 못 지워요. 일단 밖에 나가야 돼. 그리고 차트를 다시 선택해요. 그럼 겉에서 선택한 거죠? 딜리트. 자, 요만큼 다시 블록 잡을게요. 원래대로 블록 잡고 입력에 가서 차트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차트 해볼 거예요. 차트가 만들어졌죠? 이 차트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글자처럼 취급을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글자처럼 취급은 차트를 선택하면 저 끝머리에 글자처럼 취급이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그 다음에 끝머리 여기
비고 뒤에다 클릭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엔터를 탕. 탕 치면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겠죠? 글자처럼 붙여놨어. 여기 차트에서 차트 눌러봐. 여기 차트라고 선택됐어요? 아, 차트가 없네. 딴 데 가 있으면 안 되지. 차트가 조금 작다 느낌이 생기니까 차트를 클릭하고 이렇게 늘린 거죠. 이렇게 늘린 거죠. 근데 시험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로 95, 세로 100으로 맞추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차트에다 오른쪽 눌러서 개체 속성. 가로는 얼마로 한다고요? 95. 세로는 얼마? 100. 이렇게 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시험 문제만 달라요. 우린 지금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오른쪽 눌러서 개체 속성에 가서 이걸 이렇게 지정하라고 하기도 해요.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고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들 거야. 우리 마음이니까. 자, 이제 얘를 꾸미려면 여기 보시면 보세요. 행을 기준으로 할 건지 열을 기준으로 할 건지, 그렇죠? 뭐 세로막대도 있고, 세로막대도 있어요. 세로막대 여기 보시면 가로막대도 있어요. 가로막대, 세로막대도 이렇게 3차원으로 할 수도 있고요. 가로막대도 3차원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거지. 차트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꺾은 선으로 바꿔라 그러면 꺾은 선 돼요. 이렇게. 근데 꺾은 선에 보시면 이런 숫자가 적혀 있는 것도 있고요. 세로 막대 보면 숫자가 적혀 있는 것도 있거든. 이렇게 각각 값이 보이겠죠? 여기 세로 막대 보면 처음에는 값이 없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누적 세로 막대형이고요. 누적 세로 막대. 밑에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해서 보는 거죠. 이거는 뭐야? 100% 비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외무고시가 지금 어때요? 사법고시에 비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네. 그럼 요거는 뭐죠? 그냥 각각의 값을 보여주는 거. 요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요 값을 레이블이라 그래요. 라벨. 레이블. 우리 옷 사면 옷에 딱지 붙어 있잖아요. 라벨. 상표 이름 같은 거. 레이블이라고도 하고 라벨이라고도 해요. 예. 근데 이게 필요할 수도 있죠. 왜냐면 차트만 딱 출력해 놓으면 정확히 얘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놓으면 야, 이거 얼마니? 그럼 대충 20은 넘어 보이는데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값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그럴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원형도 있어. 원형은 뭐야? 이렇게 보는 거지 뭐. 분산형도 있어. 분산형은 어떻게 보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사법고시는 헷갈리네. 사법고시 하나만 나오네. A-5. 행을 기준으로 열을 기준으로 할지, 그 다음에 차트도 이렇게 할 건지 저렇게 할 건지 뭐. 오, 색깔 예뻐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 딱 내 스타일이야. 좋아. 요거. 스타일? 네, 스타일 눌러보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약간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에이, 그래도 밝은 게 좋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적구토마를 가면, 제목이 없네. 제목 클릭하면 제목 나오겠지. 차트 제목 누른 거예요. 제목. 네, 나왔죠? 차트 제목이 나왔으니까 제목을 고쳐야 되잖아. 그 제목을 더블 클릭하면 되지. 얘를 아까는 우리가 이 안에 차트에 들어와서 오른쪽 눌러서 마법사로 들어왔잖아. 마법사는
단계단계 물어가면서 처리하는 과정을 마법사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 아래한글 뭐 엑셀 포토샵 이런 거 설치해 보셨잖아요. 설치하면 지가 알아서 뚝딱 하지 않죠. 1단계 지금부터 설치를 합니다. 다음 2단계 어디서 설치하시겠습니까? 기본값에 설치하실 거라면 다음, 다음 누르면 설치 중입니다. 다음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마법사라 그래요. 마법사가 어려운 게 아니라 단계 단계 나가는 거를 마법사라고 한다. 1단계 뭐 하고, 2단계 뭐 하고, 3단계 뭐 하고, 뭐 4단계 뭐 하고, 5단계 뭐 하고. 얘는 이제 3단계가 끝이니까 3단계 세 번째로 가면 이제 끝 하는 거겠지 뭐. 어떤 건 5단계가 있으면 5단계가 끝이고. 이 중에 이제 값을 보일 거냐, 눈금선을 보일 거냐, 가로, 세로 눈금선을 보일 거냐, 100% 기준 누적세로 막대를 할 거냐, 그냥 누적세로만 할 거냐, 아니면 각각으로 이렇게 3차원으로 할 거냐, 눌러보면, 아, 이렇게 나오는데. 정신 한 개도 없는데? 3차원을 해놨더니, 뭐 이거는 홍당무고 저거는 색깔이 그렇게 보이네. 얘는 어떻게 될까?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건 어떨까, 이거는? 이거 3차원, 3차원. 근데 여러분, 3차원 할 때는요, 작은 게 앞에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큰 게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뒤에 거 다 가려먹어. 지금은 괜찮죠? 위가 크잖아, 뒤편이 크잖아. 앞편이 작고요, 앞쪽이. 근데 우리는 만만하게 이걸 쓰죠? 잘 만만한 것 같으면 다음 뭐 차트 제목을 넣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마지막에 끝났으면 확인 누르는 건데. 예. 자, 제목을 고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차트 제목을 더블 클릭을 해서 글자에 가서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고시별 경쟁률 변화. 고시별 경쟁률 변화. 설정. 이 나오겠지 뭐. 이 문제는 뭐야? 이 눈금선이 또 문제지, 눈금선. 이 눈금선. 이게 마음에 안 든다며요. 왜? 100이 최고잖아. 눈금선, 눈금선. 왜냐면 이게 각각의 인원수가 몇 명이 봤다가 아니라 50%, 40% 이런 거잖아요. 100%가 최일 높은 거 아닙니까? 참가 인원 같으면 5,000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단위가 퍼센트니까 100이 최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가서 오른쪽 눌러서 처리할 수, 더블 클릭해봤자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오른쪽 눌러서 축해요. 축. 축에 이름 넣을 거 아니잖아요. 축에 가서 갑축. 어느 갑축? 세로 갑축. 숫자가 있는 데가 갑축이라 그랬고, 갑이라 그랬고, 글자가 있는 데가 항목이라 그랬는데, 가로든 세로든 저 끄트머리에 벽이 있잖아, 벽. 그걸 우린 축대라고 하지, 축대. 축이라고 한다고, 끄트머리를. 근데 숫자가 적혀 있으면 뭐라 그래? 갑축. 근데 그게 세로에 있으면 세로 갑축, 가로에 있으면 가로 갑축. 지금은 세로로 있으니까 그렇지만, 가로 막대를 그리면은요, 아래, 가로가 갑축이 나와요. 그러니까 숫자가 있으면 갑이에요. 그렇게 외우셔야지, 아, 세로 갑축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세로에 뭐가 있다, 가로에 뭐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적혀 있으면 갑, 글자가 적혀 있으면 항목.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 누르셔가지고, 비례. 비례 눈금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자동 그랬단 말이에요, 자동. 자동이 보기 싫으네. 자동이 보기 싫어. 그래서 뭐로 바꾸려고 그래? 얘를 100으로 바꾸고. 눈금을 4개를 좀 어떻게 될까요? 0, 25, 50, 75, 100. 이렇게 가겠고, 5개를 주면,
20, 40, 60 이렇게 여섯 개를 좀 어떻게 될까? 애매하죠. 0에 18에 뭐 이렇게 나갈래나? 되게 복잡. 이번에 이거 보세요. 이게 뭐야 이거 뭐 이게 그러니까 다섯 개를 해야 예쁘지. 일곱 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 연습해 보면 돼. 연습해 보면 돼. 정신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섯 개로 놓고 적용하시고 잘 된 것 같다 그럼 설정하시면 돼요. 적용을 한번 해보시고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 설정 누르시면 된다고.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는 얘예요. 이제 이 차트가 보이는 이 영역을 우리는 그림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엑셀에서 부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차트 전체를 보면 차트 영역이라고 부르고 각각의 요소가 있어야 차트 속성, 차트 배경, 계열, 축. 계열은 뭐야, 계열은? 계열은 이거지, 뭐 막대 하나를 계열이라고 하지. 네. 범례, 범례는 뭐야? 얘가 범례지, 얘가 범례죠. 그렇죠? 범례. 범례를 어떻게 하겠대? 위치를 위로 올릴까?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 아래로 내리면 어떻게 될까? 아래로 내려오겠지. 그러니까 어떤 거는 범례가 아래로 내려와야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굳이 얘는 오른쪽에 있어도 되죠? 오른쪽에 있어도 되잖아. 왜냐면 지금 연도가 4개 연도인데 굳이 그렇게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꾸며보는 연습을 하는 거고.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블록을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리고 입력에 가서 차트 만들어 보세요. 하셨어요? 이렇게? 그럼 얘도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한다고 얘를? 글자처럼 취급을 해줘야 되겠죠? 저 밑으로 내려가죠? 표 바로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표 끊어주려면 어떻게 돼? 끝에 가서 엔터를 탕탕 치면 분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 행으로 해야 되나? 열로 해야 되나? 일단 행으로 놔봅시다. 행. 열 말고 행으로 놔보자고. 근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합계가 너무 크죠? 합계가 너무 큰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이 합계를 고민을 좀 해봐야지. 차트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고요. 예. 얘를 오른쪽 눌러서 계열에 가서 계열인가요? 그렇지. 여기 합계 계열이죠? 얘를 숨길 수도 있겠고. 그렇죠? 얘를 숨겨라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나오지. 숨김을 빼면 다시 나오겠고.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합계를 축에 가서, 아까 했었죠? 축을 했나? 아니다. 계열 이름표, 계열.
차트, 이 차트는 빼버립시다. 보기가 싫다. 이렇게만 해봅시다. 자, 136쪽을 보시면은, 136쪽을 보시면은, 아까 우리 마법사에 들어가서, 예, 행으로 할 건지, 열로 할 건지를 지정했었어요. 그렇죠? 행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고시별 연도로 나오는 거고, 열로 보면은, 열이니까 뭐예요, 열. 칸이잖아, 칸.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열이잖아. 행은 뭐예요, 행은? 행은 연도별로 보는 거 아닙니까? 2011년 어쩌고, 2012년 어쩌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갖고 보시면 행, 그러면 얘가 행이 나타나고, 열, 그러면 얘가 열이 나타나는 거. 열이 이거잖아. 칸칸이 되는 게 열 아닙니까? 사법고시 열, 행정고시 열 아닙니까? 걔가 어디 나왔다? 거기 나왔잖아요. 행은 뭐예요?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도잖아. 여기 나왔잖아.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행과 열은 어떨 때 눌러본다? 여러분이 눌러보세요. 눌러보셔가지고, 아, 우리 사장님은 열로 보면 좋겠어. 좋아하셔. 우리 부장님은 또 행으로 보셔야 된대. 이렇게 바꿔서 갖다 드려야지, 뭐. 나는 안 봐도 돼. 나는 이 숫자만 봐도 알겠는데, 담당자니까. 부장님은 또 저렇게 보여달라고 그러고, 사장님은 저렇게 보여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색상도 이렇게 꾸밀 수도 있어요. 여기 색상대로 꾸미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예. 색상은 꾸미시기 나름이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책에서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마법사, 차트 마법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랬어요. 자, 가로막대 한번 해보세요. 가로막대. 가로막대에서 어떤 형식인지 아시겠죠? 가로막대는 지금은 세로막대잖아요. 가로막대로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자, 깎은 선은 뭐예요? 깎은 선은 원형은, 분산형은, 영역형은, 방사형은, 표면형은, 주식형은 우리 못해요. 지금 주식형은 고가, 저가, 뭐 그 다음에 그 시가, 종가, 증권거래소 처음 열었을 때 가격 있잖아. 시가, 종가 있죠. 끝날 때, 장일 마무리될 때, 그리고 제일 높았을 때, 제일 낮았을 때, 그 다음에 거래량, 한 다섯 가지 항목이 있어야 차트가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은 의미가 없지,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 표면형을 눌러보면 어떻게 될까요? 표면형. 이렇게 나오겠죠. 표면형. 영역형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영역형. 방사형을 누르면. 방사형은 뭐 하는 거예요? 0을 기준으로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느냐, 좌우 상하로 펼쳐져 있느냐, 이거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는 지금은 세로 막대 외에는 별 게 없어요. 값을 볼 거냐, 그냥 막대만 볼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값을 볼 거다, 그럼 값에다 선택을 하면 되고, 그래서 확인 누르면 되는 거고, 이렇게 값이 보이는 거고. 이거요? 요거요? 아, 이거는 이걸 할 거냐 저걸 할 거냐. 이걸 하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얘로 하면 레이블이 나오죠? 근데 레이블이 안 나온 애를 레이블을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지금 효과, 효과는 아니고 차트 속성 축 계열에 가서 특별히 할 게 없네. 자료점? 자료점도 아니고 계열 이름표도 아니고 축도 아니고, 그렇죠? 네. 이게 천상 어디 가서? 마법사에 가서 선택해 주면 되죠? 엑셀하고 좀 달라요. 엑셀 해보신 분들이 아래 한글에 있는 차트 하다 보면요,
이게 화병을 나온다 그래요. 화병. 불편해요. 그 다음에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도 있어요. 요 눈금 있죠, 눈금, 눈금. 여기 밑에 가로 눈금도 보세요. 사법고시하고 행정고시 사이에 가운데 선이 이렇게 쭉 삐져내려왔죠? 여기 눈금 어떻게 됐어요? 가로, 세로 이렇게 양쪽으로 펼쳐져 있죠? 어딘지 아세요, 지금? 작대기 이렇게 걸어놓고 좌우로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요 밑에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이사이에 있는 선은 어떻게 됐어요? 그건 축, 축, 항목축인가요? 이때 눈금이 지금 바깥쪽으로 가 있는데 이거를 안쪽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오고요. 가운데 하면 어떻게 돼요? 위아래 펼쳐지고요. 지금 바깥쪽이잖아. 바깥쪽 밑으로. 근데 이걸 안쪽으로 하면 예뻐요. 위에다 올려놔야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시험에서도 그렇게 내더라고요. 자, 138페이지 보세요. 138페이지 보시면은 전체를 차트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그 차트에 제목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갑축이 두 군데가 있어요. 갑축. 숫자가 적혀 있는 데는, 아, 자, 축이 두 군데가 있는데 숫자가 적혀 있으면 갑축이고, 연도처럼 글자가 적혀 있으면, 여기는 지금 고시별로 나왔잖아요. 고시별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항목축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로로 되어 있으면 가로 항목축이고, 세로에 있으면 세로 항목축이 되는 거고, 갑축이 세로로 되어 있으면 세로 갑축이고, 가로에 있으면 가로 갑축이고. 근데 여기는 X축, Y축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X축, Y축 하려면 어려워요. 당연히 수학에서 보면 이제 가로가 X축이고 Y가 Y축이, 세로가 Y축인데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숫자가 있으면 갑, 글자가 있으면 항목. 근데 그게 세로에 있으면 세로 갑, 가로에 있으면 가로, 가로 갑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갑축에, 그 축의 제목이 있을 수 있죠. 축의 제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끝머리나 아래쪽에 법례라는 말이 나와요. 법례. 이 법례도 이제 더블 클릭해가지고 테두리를 두르면, 테두리를 두르면 이렇게 박스가 들여지죠. 박스가 긁어질 수 있고요.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색상에 가서 뭐를 해라, 또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 중에서 하나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일 색깔로 고를 건지, 단일 색깔로 고를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할 건지, 따로따로 할 건지, 그냥 단색으로 할 건지, 아니면 색깔이 이렇게 그림자를 주게 할 건지, 뭐 그런 것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쉬는 시간을, 일단 입력을 먼저 할까요, 그러면요? Alt-N, 새로 만들기. 새 문서에 Alt-N. Alt-N, New, New의 약자. Alt-N. 그럼 종이가 바뀌었죠? 교재 142쪽에 나와 있는. 안 바뀌어요? 네. 제목, 지역별 여교사의 증가 추세. 어? 글자가 이렇게 작을까?
자, 중간중간에 쉼표 찍지 마세요. 1500 다음, 1500 같으면 1,500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합계 계산하고 평균 계산하세요. 합계는 계산하는 거지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숫자는 이렇게 쓰세요. 잠깐 보세요. 여기 숫자에다 블록 잡고요. 여기 보면 천 단위마다 구분교 찍는 거 있어요. 천 단위마다 구분교 찍는 거 있습니다. 여기에서 글자를 좀 크게 보여드릴까? 자, 보세요. 여기 블록 잡아서요. 여기 보시면은 자릿수, 천 단위마다 자릿수 구분점 넣는 게 있어요. 이렇게 콤마가 찍히잖아요, 알아서. 그러니까는 한글 2007에는 이 기능이 없는데요, 한글 2010에는 콤마 넣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도 오른쪽에다 정렬을 시켜요. 전체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해주고, 예, 합계 평균 계산하고 까지 하시고 쉬는 시간 가지세요. 제목은 좀 큰 주먹에 보여준다 그랬죠? 가운데 정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숫자 자리죠. 숫자 자리. 그렇죠? 숫자 자리는 어떻게 한다고? 커트몰에 가서 자릿수 천 자리마다 구분기호 집어넣고, 일단 숫자 자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오른쪽 정렬을 해야 돼요. 자, 합계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평균부터 구할까? 컨트롤 시프트 A. 이렇게 잡으면 컨트롤 시프트 S.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뒷부분에 자리를 조금 밀어준, 뒤를 여유를 주면은 이렇게 좀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S예요? 어? 컨트롤 시프트 합계 평균 이런 거. 합계는 컨트롤 시프트 S, sum. 평균은 컨트롤 시프트 A, average.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도톰으로 할 거고요. 색깔이 좀 들어가 보이나요? 그렇죠? 네, 색깔을 좀 넣어볼까 합니다. 여기도 색깔이 좀 들어가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도 색깔을 좀 넣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 모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좌우의 선이 안 보이네요. 그렇죠? 선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했다? 두 줄로 위쪽과 아래쪽. 얘도 두 줄인가요? 한 줄처럼 보이네? 두 줄인가요? 점선이네요, 여기는? 점선을 이렇게 아래쪽에 넣었네요. 점선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점선보다는 그냥 두 줄이 좋을 텐데, 그건 뭐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해본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마무리를 다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요원 데이터만 가지고 입력에 가서 차트를 했죠? 자, 차트 들어갑니다. 원 데이터를 블록을 잡고, 어디 합계 빼고 평균 빼고, 원 데이터 입력하고, 입력에 가서 차트, 그 차트에 가서 어떻게 하라? 얘를 끝머리로 가서 글자처럼 취급. 그리고 표 뒤에다 놓고 나서 어떻게 하라? 엔터 땅땅 끊어라. 차트는 늘리자 그랬어요. 차트 한번 클릭해서 늘리자. 자, 이 차트에 가서 이제 마법사로 들어가야 되겠죠? 차트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오른쪽 눌러서 마법사. 이때 무슨 차트 하라고요? 3차원 가로
3차원 설정 묶음 가로막대형으로 했고요. 이때 값이 보이네요. 그랬죠? 값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 행의의 열이에요. 행을 기준으로 했죠? 행을 기준으로 했어요. 다음에 가서 제목 넣어야 되겠죠? 지역별 여교사 그러니까 마무리 치면 이때 항목에는 뭐라고? 구분 그 다음에 갑축 숫자에는 인원수 그래요? 이렇게 늘어났네. 이때 잘 보세요. 이 차트를 높이를 높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차트를 높여주면 좀 잘 보이겠죠? 차트의 높이가 높아지면은 잘 보여요. 차트의 높이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위아래가 쫙 붙어가지고 깝깝하겠죠. 얘를 높여주면 어떻나? 보기 좋게 보이죠. 예. 잘못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제거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자, 블록을 다 잡아버렸어요. 예,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잡았잖아요. 다 잡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경우는 방법이 또 있어요. 차트 마법사에 들어가서요. 데이터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마법사 밑에 편집. 이거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눌러서 마법 편집을 들어가면은요. 이때 합계란은 어떻게 합계란? 얘는 지울 거예요. 평균란은 어떻게 될 거예요? 줄을? 이건 칸이고 줄을 지울 거예요. 지웠죠? 지우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부산을 빼래. 부산을 뺄, 중학교를 빼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서 주어교 자리에다 놓고 칸을 삭제하던 부산을 선택하고 나서 줄을 삭제하던 삭제할 수가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불필요한 거를 삭제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마법사에 들어가서 아까 가로막대에 뭐 하라 그랬더라? 이거 하라 그랬나요? 이것도 아닌데? 얘인가? 이건 눈금선이 보이는 거죠? 얘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렇게 보이는 건데, 얘는 어떻게 보이는 거죠? 뭐가 지금 책하고 다르죠? 책 보세요, 책. 책에서는 그냥 이걸 하라 그랬나, 이거? 예? 책? 어느 거야? 이거. 지금 3차원 설정에 묶음 가로막대형 이거잖아요. 이거 맞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가서 행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레이블만 넣어주면 되죠? 레이블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다 레이블을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아, 여기 보이네. 눈금선 보이죠? 눈금선. 눈금선 얼마큼 들어가는 거예요? Y축은 들어가야죠? 책에 Y축 들어가 있잖아요. 그랬죠? 제목에 가서 지역별 여교사 증가 여기는 구분 여기는 인원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책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 같은데 눈금이 보이잖아요. 근데 책에는 눈금이 얼마로 가 있어요? 200단위로 가요? 500단위로 가요? 500단위로 가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축에 가서 갑축이죠. 갑축을 어떻게 했다고요? 10개가 아니라 몇 개로 가야 돼?
다섯 개로 가나요? 네 개로 가나? 네 개로 가면 갈 거 아닙니까? 500단위로. 다섯 개로 가면 400단위로 가는 거. 이것도 엑셀하고 달라요. 엑셀에서는 0에서 2000, 그래서 네 개 그룹은 뭐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엑셀은요, 0에서 2000까지 500단위로 갈래, 400단위로 갈래, 단위별로 써요. 눈금선을 쓰는 게 아니라. 0에서 500, 1000, 1500, 2000 갈 거라면 여기에 간격을 500이라고 써요. 근데 아래 한 글은 0에서 2000까지 몇 개 눈금선 그릴래? 라고 묻는 거니까 2000을 4로 나누면 500단위가 가는 거고 2000을 5로 나누면 400단위로 가는 거죠. 그게 조금 헷갈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책에서는 여기 있는 색깔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차트 속성에 들어가서 색깔을, 배경 색깔을 약간 분홍색 티나는 거로 이런 걸 좀 그려놓고 이렇게 넣었죠. 어? 여기가 아니다. 전체 배경을 이렇게 넣고 여기는 좀 어떻게 했다? 여기는 5 뺀 거였죠? 다시 여기 색깔을 약간 노릇으로 한 거 같고 이렇게 하는 거 같고요. 여기 그런 식으로 해서 차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그리기 삽입과 편집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잉글리시 비즈니스 운영 프로그램 해가지고 거기에 네 단계로 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런 걸 한번 해보려 그래요. 자, 새로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Alt+N 먼저 제목부터 써야 되겠죠? 잉글리시 비즈니스 운영 프로그램. 도형이 거기 그 나와 있죠? 도형. 예. 도형 그리는 연습을 이제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입력에 가보시면 도형이 있어요. 입력에 가시면 도형이 있는데, 도형에는 뭐가 있냐면요. 일반 도형이 있고요. 글 상자가 있습니다. 글 상자는 뭐다? 글을 쓸 수 있게끔 제작되어 있는 상자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일반 네모를 선택하면 어떻게, 네모를 그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네모를 그리면. 선을 못, 글자를 못 써요. 여기다가는 어떻게 하면 된다? 오른쪽 눌러서 글 상자로 도형 안에 글자 넣기라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 그러면 얘가 글 상자가 돼요. 다시 볼까요? 지금 여기에는 약간 직사각형 형태로 해서, 예, 거기다 뭐라고 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요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다 글자를 써야 되는데, 일반 글상자는, 일반 글상자는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글, 일반 직사각형은 그게 없어요. 여기다 뭐 하면 된다? 글자 넣기 누르시면 돼. 이렇게 오른쪽 눌러서 글자 넣기 하셔도 되고 이거 누르셔도 되고. 입력. 근데 원도 있어요. 원. 원을 이용해서 여기다도 글자 넣기 누르면 글자가 들어가요. 자, 입력에 하시면 이런 메뉴가 있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그러면 직선이나 곡선이나 이런 거 빼고요. 글상, 가로 글상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 원, 이걸 가지고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개가 있죠? 네 개가 있잖아요. 이 네 개는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자, 먼저 직사각 하나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 직사각을 그릴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요령이 있어요. Shift를 누르고 그리면 같은 비율로 그려져요. 아, 처음에 그린 거를 이제 확대하고 축소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 Shift키 누르면 같은 비율로 움직인다고. 처음 그릴 때는 뭐다? 가로, 세로가 동일하죠. 일단 그려놓은 거는 가로, 세로 비율이 같이 가는 거예요. Shift가.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그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일반적으로 그리면 처음 위치 마우스를 처음에 갖다 찍은 자리에서부터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컨트롤 눌러서 그리면은요, 처음에 찍은 자리가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컨트롤 키 눌러서 그리면, 그리고 쉬프트를 같이 누르면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 자리가 가운데 기본 자리인데, 여기서부터 내가 네모를 그리고 싶어.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컨트롤하고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린다고. Shift 같이 누르면 또 되겠죠? 요거 요 자리에다 넣고 컨트롤 키 눌러서 그리면 이렇게 그걸 중심으로, 그냥 그리면 그걸 모서리로 해서 그리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직사각 하나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도형에 가서 글자를 하나 넣어야죠. 글자 넣기를 하나 해야죠. 자, 이 도형을 그대로 나는 여러 개를 만들 거야. 이 도형이 난 여러 개 필요해. 그럼 복사해야죠. 복사해야 될까요, 됩니까? 복사하는 명령은요, 얘를 선택해서 오른쪽 눌러서 복사 여기다 붙여넣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개체를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얘를 끌고 내려가 보세요. 막 삐뚤삐뚤 그려지죠? 이렇게 움직여지죠? 마우스 띄면 생겨요.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복사가 된다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중구난 방으로 끌고 다니면 안 되죠? 똑바로 내려와야죠. 이땐 쉬프트예요. 컨트롤 쉬프트 누르면 자,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이만큼 컨트롤은 복사, 쉬프트는 수평과 수직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거. 이렇게 하나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죠? 예.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도형이 다르지 않아요? 이것도 참 애매하네. 얘를 모서리를 깎아야 되는데 못 깎아요. 여기는 깎는 기술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잘못 만든 거예요. 네 번째는 똑같은 모양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 잘못 만들었다고. 얘는 이제 지우고, 일단 지워볼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건 만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얘를요, 모서리를 약간 둥글게 깎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깎을 수는 있습니다. 둥그렇게 깎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각지게는 못 깎아요. 둥글게 모서리만 살짝 깎을 수가 있고요. 얘를 모서리만 살짝 깎을 수가 있고요. 아예 얘를 그냥 둥그렇게 깎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라 하나 둘 셋 자, 팔각형처럼 깎은 거잖아요. 그렇게는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리기 마당에 가서요. 그리기 마당에 가시면 이런 도형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도형들. 책이 어딨나 볼까요? 직사각형, 팔각형 있네. 팔각형. 팔각형을 선택해서 하나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 팔각형이라고 있죠? 팔각형이야. 얘를 여기다 이렇게 만드세요. 기본 도형 그룹에 팔각형, 팔각형. 찾으셨어요? 자, 이제 닫으시고요. 취소하고. 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얘를 이렇게 펼치세요. 이렇게 펼치세요. 펼치셨어요? 네. 글자 넣고요. 얘를 컨트롤 시프트 눌러주면 되죠. 얘를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끌고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써봐야죠? 자, 교재 148페이지 보시면은 직사각형하고 원은 있는데 그래서 뭐 직사각형을 모서리를 약간 깎을 수는 있어요. 둥글게. 근데 삼각형이니 육각형이니 이런 도형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찾아라? 여기 그리기 마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본 도형 그룹에 가면 뭐 팔각형도 있고 뭐 다이아몬드 형태도 있고 육각형도 있으니까 얘를 선택해서 그려라 하는 거고 뭐 순서도 기호도 있고 블록 화살표도 있고 뭐 별미 현수막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거 교통 표지판도 있고요. 신호등 그림도 있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활용하면 돼요. 활용하면 되는데 익숙치는 않죠. 처음 해보시는 거니까. 엑셀에서는요, 엑셀에서는, 파워포인트나 엑셀에서는 이런 도형 그리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뭐, 같은 회사 거니까는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요. 삽입해 가면 도형이 있어요, 도형. 도형이 이렇게 많아요. 도형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그냥 그리면 돼요. 이렇게 도형이 종류가 많죠. 예. 그런데 아래 한글은 어떻게 했다? 기본 도형은 여기 네모 동글뱅이는 여기다 놓고 나머지 도형은 그리기 마당에서 찾아서 그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파워포인트 엑셀은 뭐라고요? 그냥 도형 안에 다 집어넣은 것 뿐이고요. 그게 약간 다른 것 뿐입니다. 어차피 다 있어요. 있는 거는. 그런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각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각을 이렇게 각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각 조절하는 기능이 있나 보세요. 없죠? 얘가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그냥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거예요. 각을 이렇게 뾰족하게 할 수 있거나 또 특히 다른 도형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조절을 못한다라는 거지. 아래 한글에서는 도형이 이미 그려져 있기 때문에 도형이 이미 그려져 있으니까 얘를 뜯어 고쳐 갖고 각을 좀 달리 하고 싶다 이런 건 안 돼. 자, 일단은 글자를 만들어 냈으니까 이제 글자를 쓰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49쪽에 보시면은 컨트롤 키 눌러서 쉬프트 키 눌러서 저 밑에다 하나 만드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팔각형 그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얘도 그리고 나서 컨트롤 쉬프트에서 또 드래그 하면 되고. 컨트롤하고 드래그는 뭐, 그냥 드래그는 뭐야? 이동. 컨트롤 드래그 뭐다? 복사. 쉬프트하고 드래그 뭐다? 수평과 수직을 유지하면서 이동. 컨트롤하고 쉬프트를 눌렀으니까 복제는 하는데 수평과 수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똑바로 움직이면서 복사가 된다. 이거지. 파워포인트도 똑같이 그렇게 들어가요.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 드래그하면 복사. 쉬프트 눌러서 움직이면은 그대로 움직이는 거. 컨트롤 키 누르면서 움직이면 뭐가 된다? 아까 이렇게 드래그 할 때, 드래그 할 때는 쉬프트에서 드래그하면 가로 세로 유지, 비율을 유지하면서 하는 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중앙에서부터 생기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대부분 똑같아요. 예? 여기다가 커서요? 클릭하면 들어가는데 만약에 글자 넣기 기능이 빠져 있으면요 글자를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클릭하고 글자 넣기 하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넣기 해도 되고요. 어떤 거요?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 그건 일단은 나중이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목을 쓰고 도형을 그린 거에다가 글자를 넣는데 글자를 넣는 방법은 뭐라고요? 글자 넣기 기능을 해놓은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림자 줄 때 한꺼번에 그림자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거 얘들 이거 보세요. 얘들 이 네 개 원은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떨까? 아니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저렇게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림자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거든. 얘들도 그림자를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 끝으로 이렇게 삐져나가게끔.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림자를 길게 늘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죠? 줄일 수도 있고요. 마음 놓고 우리가 막 만들 수도 있어요. 반복 연습을 해서 많이 연습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 마무리 지시면 돼요.